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먼저 하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도 아, 나는 천국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대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결에게 신앙과 믿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다이아몬드도 가짜 투성입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신앙과 믿음에도 가짜가 없겠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 얘기, 재밌는 얘기를 가끔 예화를 듭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파트에서 23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냥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쫓아다니는 아이들, 도둑질하고 있는 아이들, 다 그 초등학교 어릴 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부 이제 대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집에만 신학대학생들이 지금 10명입니다. 다들 어렵고 이 어렸을 때 만난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중간에 만난 아이들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다 있는데 지금은 23명이 함께 그냥 아파트에서 살면서요. 대부분 이렇게 거의 다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깊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약물 중독에 된 아이들도 또 거지였던 아이들도 도둑질하고 살던 아이들도 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만났던 아이들은 다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요. 우리 집에는 유치원 아이가 이제 올해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다 있죠. 대학원생 아이들도, 대학원까지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우리 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0.1%에 드는 그런 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들어갈 수,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아이는 전부 포기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전체 톱으로, 수석으로 들어간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은, 목사님, 제가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평균 90점이 되면은 신발을 하나를 사주겠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어떤 신발을 말하느냐, 아디다스라고 하는 신발을 좀 사주겠냐고 해요. 그래서 네가 평균 50점, 60점 맞는 애가 평균 90점이 맞을 리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디다스 신발 사줄 테니까 90점을 한번 맞아봐라. 그런데 우리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전부, 유치원 아이들까지 전부 3시 반에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화장실 관계 때문에
여자애들은 머리 감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뭐 보통 3시 전에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화장실을 다 쓰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 도무지 그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서부터 3시에 일어나고 다른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가게 하죠. 근데 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는 자지를 않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한 50점, 뭐 잘할 때는 60점 맞는 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한 70몇 점 맞았습니다. 애가 실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정말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험 때에 0.1점도 모자라지 않는 평균 딱 90점을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걸 맞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디다스 신발을 사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사실 열악해요. 어디서 도움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학비를 대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 이 참 어렵게 살죠. 지금도 대학생 애들이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지 몰라지만은 대학생 애들 한 달 용돈이 5천 원이에요. 예, 그 정도밖에는 주지를 못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 학비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가 딱 90점을 맞아서 그래 이제는 사줘야겠다 하고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저는 우리 집에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아디다스 매장을 갔더니 신발 하나에 십몇만 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 신발을 도저히 사줄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그래 이제 사달라고 졸르는 아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신발을 싸놓고 파는 게 있는데 유난히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던 아파트 밑에 그 솔빛 시장이라고 있어서 시장을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쭉 가는데 거기 재래시장에 신발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혹시 여기 아디다스 신발 싸게 파는 거 있습니까? 하니까 싼 걸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 싼 걸로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디다스 신발이었어요. 그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 2만 원만 내고 갖고 가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걸 18,000원인가 2만 원인가를 내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고 다니지도 않고 밤에 잘 때마다 그걸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야, 그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 그러면 되니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가 그 보고만 있고 하여튼 끼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그 아이가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니는지요. 한 일주일 정도 다녔나요? 일주일 정도 학교 갔다 와서 입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신발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찢어졌냐? 안 찢어졌대요. 창피해서 혼났다고 그래 애들에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신발을 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였어요. 얼마나 야 이거 이 여러 개를 아디다스를 찍다가 보면은 잘못 찍혀가지고 A자가 이게 잉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뭘 그러느냐. 그러고서 이제 펜을 갖다가 A자를 이렇게 양쪽에다 만들어줬더니 애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디다스 신발마저도 그 별 볼 일 없는 신발마저도 이게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싸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입니다. 그것이 뭐 그냥 100년, 200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걸려있는 아주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것인데 그 비싼 게 가짜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판이를 치는지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것은 가짜가 없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감정에 겨워서 찬양을 하다 보면 일어나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들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요 하면은 축복을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복받으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어디요? 신약에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의 털옷을 입고 유리 걸식하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붙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살아계시던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다 변화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복음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는 잘 커가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가치관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십자가가 내 죄도 못 사해주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와 싸워 날마다 지고 죄에 빠져 있고요, 음란과 더러움에 빠져 있으며 또 나를 견인해주는, 나를 끌어주는 그런 힘도 없다고 하면은 저 십자가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음란 가운데 빠져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로 몰려들고요, 교회가 온갖 타락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게 무슨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버리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목사님이에요. 남자란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목사가 되는 그런 황당한 집안입니다. 감리교회 목회 집안인데요, 장로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박용인 목사님이 계시다고 누구나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님이세요. 저는 장손이고 또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고 성령의 운동으로 뒤집어 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작은아버님도 이미 40대 초반에 종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담임자셨고요, 다들 그래도 막강한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한 세대를 한번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의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고 우리 집안에는 장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39까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길 부모님들이 바랐지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인천에 그곳으로 우리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싸움판이었습니다. 이거는 난리법석인 싸움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 이거 다 거짓말들이구나. 이거 다 가짜들이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욕을 하고 싸움질들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이 좀 깊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하여 그저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젖도 다 띄고 좀 고만고만할 때 할아버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좋은 종이 되기 위하여. 저는 어려서 할아버님하고 함께 자라났습니다. 제일 싫었던 게 밤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새벽에 할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찬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저는 싫었어요. 울면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던 그때의 기억이 참 얼마나 나는지요. 저는 그래도 이 싸움을 보며 하나님이 안 계시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로 이렇게들 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충격이었어요. 39살에 만났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교회 한다는 사람도 교회도 만들어주고요. 제가 의사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공부를 다 끝내면은 의사들은 뭐 한 30대 후반, 중반, 후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마쳤을 때가 38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다 끝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정말 공부하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좀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요. 남들이 한 시간을 하면 전 두 시간을 해야 따라갔어요. 그 공부를 다 마친 것이 제가 37이었나 하여튼 그때였습니다.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충격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종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면허증이나 모든 것들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병원에 다시 가면은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가보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이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은 이제 여러 아이들이 거쳐갔어요.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취직해서 잘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웬만한 아이들은 저하고 함께 살고 있고 그게 23명이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돈, 또 제가 공부했던 명예, 이제서부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의 삶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굶기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저는 단 한 번도 굶고 매를 맞아 이렇게 퉁퉁 붓도록 그렇게 매를 맞았어도 단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저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방주교회에 온 지는 한 4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타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장로님들을 무서워해 본 적도 없어요.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절대로 굶고 배고프고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러고 사니 기가 막히셨는지 가지고 있던 재산에 1억이라고 하는 돈과 또 거기에 어떤 문서들을 집어넣으셔서 너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지 말고 이걸 갖고 가서 봐라. 교회 갖고 와서 풀러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뭐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클까요? 뭐 좀 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와봤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게 필요해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돈을 제가 이 돈으로 제 고난과 이 어려움을 배고픔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다시 갖다 돌려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제 그런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귀하게 자라줬고요. 아이들도 성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을 보면은 밤에 누구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이만 하나의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굶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성천 있는 쪽으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이렇게 본드를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또 이 그 앵벌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한 푼 달라고 하는 아이예요. 나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두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주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두 형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날 물건을 팔러온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엄마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그저 4살, 5살 때 이걸 놔두고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만 계속 매일 먹게 되고 어느 날은 노숙자가 다 집안 전체가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길거리를 떠돌고 다닐 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저는 집도 없으니까 이 강대상이 제 집이고 의자 몇 개만 놓고서 이렇게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 의자 하나에 그 아이들 집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인 거예요. 의자가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죠. 지금은 다들 대학생들 됐습니다. 다들 감리교 신학 대학생들 되고 뭐 그렇게 잘들 크고 있죠. 이 아버지는 지금도 노숙자고 지금도 이제 안성에서 그 길거리에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를 엄마를 용서를 못해요. 보면은 죽여버리겠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바로 아마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아마 1년 됐나요 안 됐나요? 이제 편지가 한 통이, 그동안 그 아이들은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대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이는 군대를 갔고 하나이는 대학생이 돼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참 충격적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 사는지 편지를 했습니다. 서류를 이만큼을 보냈고요. 편지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어떤 이 편지였냐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너희들 학교 다닌다고 하는 그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주고 또 너희들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곳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서 보내고 뭐 이런 서류를 띄워보내라는 거였어요. 걔네 엄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에서 영세민에게 주는 돈을 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띄워보내라고 하는 그 아주 딱딱한 서류와 그것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얘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맡겨야겠다 하고 애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보더니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니? 놀랍게도 얘네들은 가서 해드려야죠. 어떻게 너 해줄 생각을 했냐? 저 십자가 만났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 아이가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만나러 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가요. 그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너 잠 못 자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엄마하고 떠났지만 희미한 기억에는 엄마는 스카트를 입고 나올 것 같대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파마해서 이렇게 단발 정도 쭉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씬한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이 아이는 엄마와의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호기만한 게 여기 하나가 붙어 있고요. 중풍이 걸려서 다리를 이렇게 끌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하고 나왔더랍니다. 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대요. 아름다운 엄마를 늘 꿈에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도 아름다운 엄마를 늘 마음의 꿈에 그리고 있었는데 이 정말 보기에도 흉한 그런 여자가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애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자기를 데리고 지금까지 산 그런 할아버지래요. 그 여자라고 또 그 엄마를 데리고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다가 내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다 용서해요. 나 이제 대학생이 됐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 이 녀석도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아, 얘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게 그런데 목사님, 이제 열흘에 한 번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차비를 주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배지밀인가요? 뭔가 밖에는 못 잡수신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당뇨병이어서 다리가 썩어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실명이 됐대요. 너무나 비참하대요. 들어가 보면 방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다리에서 고름이 그렇게 나온대요.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다리가 썩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눈도 멀고 다리도 썩어가서 교회도 가질 못해요. 그래, 가서 어머니하고 다들 얘기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 어려우시지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종이를, 박스를 주셔서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대는데, 목사님, 약값은 제가 좀 대,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도 몇 개월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약값은 제가 좀 대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여기 오면서도, 미국에 여기 오면서도 그 아이 약값은 다 챙겨주고, 아버지 또 찾아가서, 노숙자인 아버지 찾아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혀드리고 같이 맛있는 걸 좀 사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싸움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39살까지 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 만난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싸움판 나는 걸 보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할아버지서부터 목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날을 할아버지가 기도하셨지만은 저는 제일 싫은 게 목사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있다가요. 그때서부터 저는 편안하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과외 선생이 서울대학 공대에 다니는 과외 선생을 하나 붙여줘서 그 과외 선생하고 이제 아버지의 무서움, 두려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 이제 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그 과외 선생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매일.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요.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그 이 술을 안 먹고요. 그냥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전 술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그때서부터 술을 끊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 과외 선생이 다녀서 그 서울대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배제고등학교를 다녀서 머리를 좀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 빡빡 깎았는데요. 자기 교복을 입히고 그 머리 저는 뭐 이렇게 구두도 신고 다녔으니까요. 머리도 기르고 하면은 자기 대신에 나가가지고 미팅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뭔가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있으면은 누나들이요, 미팅 제 파트너 된 누나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 영화 구경도 학생 입장 관람 불가 가는 것도 누나하고 같이 가고요. 꼭 저를 서울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서울대 공대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그렇게 이렇게 팔짱을 끼면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의사가 됐고요. 결혼도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나 보는 연속극 같은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가정이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이든지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한번 고민이 있으면 좀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우리 아들과 저와 둘이만 살게 됐죠. 아들은 그렇게 말이 없어지고 애가 그늘이 졌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요.
이제 껌껌해졌는데도 불도 안 켜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그 아이하고 같이 쇼핑을 데리고 나가서 쇼핑을 하면서 붕어하고 거북이를 사달라고 해서 작은 거북이를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돌을 가운데다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그 어항에다가요 올라와 가지고 목을 길게 뽑았던 모양이에요. 거북이가 목을 길게 뽑고 하늘을 바라본다. 아마 아빠는 옆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목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이거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말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어느 날 밖에 이제 나가서 괴로워서 그날도 제가 술을 좀 이렇게 많이 먹고 돌았습니다. 담배를 물고 이렇게 있는데 잔뜩 술을 먹고 그러고 돌아가지고 이 아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심장의 통증이 왔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이게 매 초마다 금방 제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른 생각에 심장마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증은 뭐 말도 할 수 없고 무력감이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9 구급차를 타고 강남성모병원이라고 서울 강남 버스터미널 그 뒤에 있는 캐도릭 의과대학 병원 그곳으로 저는 실려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온갖 처치를 다 받고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다시 한번 이런 심장마비가 오면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당신 잘해봐야 1년밖에 못 살아 하는 의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수술도 할 수 없답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는 300번 이상이 돼. 안 뛸 때는 40번, 30번 미만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천천히 도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었죠. 자살 충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돌면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막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늘이요.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천천히 뛸 때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은 다시 또 툭 하고 한번 뛰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하나님 없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했던 그때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다가 보면은 제가 죽었더라고요. 저를 관에다 집어넣고 땅속에다 묻기 시작을 해요. 쫘르륵 쫘르륵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난 살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흙을 다 덮어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깨어나면 제가 정말 숨을 못 쉬고 있고요. 심장은 뛰지를 않고 있었어요. 지금이 죽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내가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화가 나고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냥 혼자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요. 누구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죽어가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다 보면 벽돌로 된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저는 개척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베델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들면은
아 참, 하나님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너무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요. 그래 이 바닷가에 강원도의 바닷가에나 쭉 갔다 오자 파도가 치는 거기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은 이 답답한 게 아마 없어질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작은아버지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그곳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행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어른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차를 밑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이제 숨이 차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제 운명을 바꾼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가방을 이렇게 둘러매고 이렇게 절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확 웃더라고요. 저를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8년 전에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다락방의 원장의 아들이 내가 구별해놓은 종이니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러셔서 8년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남편에게 시댁을 가지도 않고 남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른대. 왜냐하면 시댁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 전라도인 그 시댁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매맞아 가며 올라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경우는 묶어놨대요, 자기를. 방문을 잠궈버렸대요. 그러면은 창문을 뛰어내려 이걸 클르고 창문을 뛰어내려 8년간을 자긴 생명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오늘 그 종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바로 저 종이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친 여자더라고요. 뭐 성한 여자입니까? 저는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싸움판인 인천의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 강사가 돼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제 귀를 이렇게 후벼주면서 제 초등학교 때니까요. 이렇게 귀를 후벼주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교회도 이제 막 은혜가 막 시작이 된 교회예요.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러고 있을 때 문을 쾅쾅쾅쾅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 집회를 나가시고 쾅쾅쾅쾅 두들기고 어떤 여자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음란마귀를 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 음란마귀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렸을 때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내 얼굴을 보면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겠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여자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종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예, 예, 알았다고 하고 가는데 화가 났던 모양이야 아마. 8년 동안을 죽도록 위하여 기도했는데 미친 여자 취급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아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는 저에게 뒤에다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지를 이제 원장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런 꿈과 심장이 아프니 자다 깨고 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거기서 의자에서 졸았어요. 이 담요를 갖다가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땐 저는 혼자였고 누가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다정하게 누가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던지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 이걸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가게 됐죠. 이 저녁을 먹고 좀 날씨가 껌껌해지니까 작은아버님은 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가고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자고 가라고 해서 그 이 방바닥에다 깔아준 거기서 이불도 냄새가 나고 잠을 못 자겠었어요. 근데 거기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미국엔 그런 시계 있겠습니까? 저렇게 조용히 가죠. 그 시계는 9시가 되면 9번을 땡땡거리는 거예요. 9시 반이 되면 또 한 번을 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시 되면 10번을 땡땡땡땡하고요. 10시 반 되면 또 한 번 자려고 그러면 땡하고요.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하게 해주셨던지요. 일어나서 그걸 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걸 모르고 그냥 뒤척거리고만 있었어요. 저거 좀 어떻게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틀렸다. 12시 돼서나 잠을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왜? 12시 반 되면 한 번, 1시 되면 한 번, 1시 반 되면 한 번. 그러니까 이때나 좀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12시가 다 가까워왔어요. 그저 한 12시 한 5분 전 됐나요? 갑자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분명히 또 올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 여자가 내일 오면은 앞으로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왜 그 쓸데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한번 야단을 좀 쳐주기도 싶고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아 진짜일까?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할 여자 같지는 않고요. 진짜일까? 확 웃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려요. 모든 꿈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들 싸움판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나?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싹 식어졌다가 글쎄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문을 이제 내려오면은 강대상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조금 열어봤더니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12월 25일과 1월 1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조그만 요만한 아주 초라한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거기다 놔뒀습니다. 저기 가서 기도해볼까? 나는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하지? 하나님 이거 지금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아멘. 그러고 와야겠다 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아멘.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떨리고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어나지지가 않고 몸은 그냥 떨리고요. 입에서 뭐 티티티티 하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 제가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어요. 한 8가지 정도가 얘기가 들렸어요. 잘은 확실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보였어요. 아,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런 것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또 이게 환식이 이거 보이는구나. 내가 극심한 내 정신적인 이런 시달림이 있구나. 그런데 이 보통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야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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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이 저 귀를 후벼주시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어머니하고 함께 있던 그런 편안한 마음이요.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은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서 얼른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다시는 내가 안 오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내다가 보는데 또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야, 그래 마가이다라빵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 거기 갔을 때는 괜찮았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길 갔어요. 가서 앉아보니까 영락없이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오면 또 그러고요. 그 가면은 괜찮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얼마나 강한지 심장을 지배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으면 병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현상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냐고 이번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힘들어서 또 가게 됐죠. 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날 믿게 해주면은 나는 시시하게 안 살고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날 믿게만 해달라.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귀르다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해집니다. 일어나라.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원장실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전화가 올 것이고 그 전화의 내용은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일부러 곧장 가지 않고 우물이 있는 대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느라고 하여튼 헷갈리게 하느라고 아니라 하여튼 이게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거기 가서 딱 잡았는데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열고 들어가면 꼭 그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열고 들어갔는데 발을 딛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와서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황당하게요.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도 지금서부터는 그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여지없이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근데 제 눈앞에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봤고 이 응급실에서 사고 나서 머리가 일로 깔고 지나간 사람도 봤고요. 뭐 별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또 그런 거 말고 이건 1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100만 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 제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껌껌한 밤에요. 야 그래 그러냐? 내가 그럼 보여줄게. 한번 나와봐. 하면 나오면 하늘에서부터 막 불기둥이 막 이 밑에까지 저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요. 근처에도 못 갈 뜨끈뜨끈한 불기둥에 이 뭡니까 천사들이요.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기적도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 말고 대단한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제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느 날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곳으로 거기까지 저는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이제를 됐구나 하고 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 가서 엎어졌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건 패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있죠. 그것은요, 내가 정말 이제 죽지 않아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도 하얘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은 뛰다 말다 하고요. 이제는 거기 엎어져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더 이상은 효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분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병이 견디지 못하니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한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것밖에는 더 안 와요. 이제 막 죽어가는데요. 그런데 맞은편 짝에서 어떤 여자가 쟁반에다가 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엎드려서 있는데 그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갖고 와서 저를 가만히 이렇게 뉘었습니다. 뉘우고 이 가슴을 열었어요. 이렇게 한참을 뭘 하더니 이렇게 다 옷을 다 입히고 일어나서 가운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 준비한 가운을 까만 가운을 입히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손을 하고 왔던 대로 다시 비스듬히 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심장이 제 박동을 뛰고요 쭉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소리내서 막 울고 싶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은요, 목이 메이고 뭐가 꼭 폭발하고 울어버리고 싶은, 누가 한 번만 툭 치면은 막 소리내서 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뭐가 이렇게 막 기쁨 같은 게 막 올라왔어요.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